네, 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이번 주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뚜렷한 주도주도 찾기가 어려웠고 다음 주에는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크로 이슈로 인한 조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이슈가 한순간에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 조금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의 선물 현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혹은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당뇨 관련 기업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는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은 한 주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요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길만 내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만약 이 시총상의 대형주들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뭐 반도체 IT,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록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이제 또 수급이 굉장히 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IT의 수급의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다음 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투심 자체가 좀 붙을 만한 이슈들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또 봐야 될 게 글로벌 증시인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좋지 않아서 투심이 위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의 조정을 너무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실적주들은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들을 자기가 잘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업종이나 섹터도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에는 어떤 섹터 업종 좀 보시나요? 일단은 크게 섹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였기에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오를 만한 좀 이슈거리, 그러니까 모멘텀 거리가 있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오스테오닉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스테오닉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많이 안 들어보셨을 기업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일단 시장에 알려져 있기로는 정형외과적인 임플란트 시술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은 이 메탈이라고 하는 제품과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습과 비침습 중에 침습, 외과적인 성형외과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을 좀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뭐 대표적인 부분을 좀 해보면 연골. 혹은 이제 관절이라든지 연골 쪽에 들어가는 부분 이러한 제품들을 또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의료 관광 많이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잖아요. 그에 따른 수요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연골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스포츠 메디신 제품들이 사실 이제 고령화 인구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해당 섹터 안에 사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카 혹은 임플란트 쪽을 본다라고 하면 뭐 덴티움이라든지 덴티스, 뭐 디오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 시장에서 치고 가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후발주자들의 눈이 그렇게 많이 안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수가 좋지 않고 분명히 2등주, 3등주라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장주들보다 지금 저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에 좋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지금까지의 실적의 대다수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까지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성장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또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스테오닉이라고 하는 기업 좀 생소하실지라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스테오닉을 다음 주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집어주셨는데 저도 우리 차트 보니까 지금 한번 레벨업 된 다음에 그쵸. 좀 박스권에 좀 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6월달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네. 양봉이 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뭐 작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저는 힘을 조금 더 모으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기간 동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이 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가장 문제시 됐었던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하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거래량들이 장대 거래량 이전과 이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스테오닉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보다 한 번 더 밸류업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투심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현재 추세가 무너지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쯤에 계속해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네. 끝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주가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거의 1년에서 1년 반 동안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구간에서 이 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월봉상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고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야말로 한 번 더 이제 좋은 탄력.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던 해외 매출까지 녹아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8,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시장이 좋지 않은데 견고했다? 그러면 네. 시장이 좋다면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주셨는데 다음 주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더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 관련주나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주가가 탄력을 받았을 때 어쨌든 실적 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쵸. 갈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스테오닉도 실적은 괜찮은 편인지 좀 체크해 보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출 구성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연골 관련한 이제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1분기, 2분기 굉장히 또 좋은 호실적을 좀 내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여기에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성형외과 관련한 제품까지 수요가 늘어난다면 올해 하반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스테오닉까지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